뉴욕 증시 마감하기 전에 ECB 유럽중앙은행이 정말 오래간만에 통화정책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선 건데요. 캐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이제 미 연준도 금리 인하에 나설까 시장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또 잘 나와줘야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고용 지표를 일단 미국 주식에서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빅테크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닥 좋지 못한 가운데 다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증시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목요일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2% 강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09%, 0.02% 하락하면서 약보 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쉬고 있던 수요일장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었고요. 목요일에도 장중에는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힘이 딸리면서 약보합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이죠. 7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시장이 다소 좀 침착한 분위기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용지표를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좀 약한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위 자리 아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불안불안하게 시총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입니다. 목요일장에서는 0.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WWDC가 열리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목요일장에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AI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년 3월 31일까지 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 7억 3,500만 달러 규모를 팔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도 엔비디아 주가의 하방 압력을 앞으로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열풍으로 계속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인데요. 그래서 수요일 장중에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웃돌기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실 제가 애플이 시총 2위가 불안불안했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서기도 했었지만 이날은 다시 한번 좀 주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위에 머문 듯한 모습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8개월 만인 지난 2월 2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3조 달러 돌파를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3조 달러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지 또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올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오는 10일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시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한 가운데 AMD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36% 강세였고요. 최근 계속해서 새로운 AI치 공개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또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덩달아서 에너지 섹터에 훈풍이 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세일즈포스가 되겠습니다. 2.6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있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 밸류액트의 공동 CEO 메이슨 모핏이 이 세일즈포스의 지분 10억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까지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메이슨 모핏은 세일즈포스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그날 며칠 이후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엑소모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룰루레몬이 되겠습니다. 룰루레몬의 주가가 4.79% 강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는 살짝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 EPS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8%가량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스타카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9% 급등세를 기록을 했죠. 식료품 배달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민주식이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게임스톱이 되겠습니다. 이날 47%의 폭등세를 자랑을 했는데 이 로어링 캐티가 유튜브에 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로어링 캐티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계정에 현지 시간 7일 또 오늘이 되겠습니다. 정오에 이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로어링 캐티가 라이브 방송으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고용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 전주 대비 8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79만 2천 건으로 역시나 그 전주에 비해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고용시장이 조금은 열기가 식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22만 건대는 팬데믹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금리나 기대감을 키울 만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현지 시간 7일 공개될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고용보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올해 5월 수치는 약 19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지난 4월에 17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증가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4월 수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24만 명이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도 5월에 19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또 밑도는 수준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ECB가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미국도 금리 인하에 나설 만큼 고용시장이 안정이 됐을까, 열기가 식었을까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19만 명보다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최근 소비 그리고 제조업에서 계속해서 경기 냉각 신호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열기가 너무 강하게 식으면 또 경기 체력에 대한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렇게 ECB가 금리 인하를 하고 또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시장은 계속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지금 6월 FOMC, 7월 FOMC, 9월 FOMC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밴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6월, 7월에는 5.25에서 5.5%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9월에는 5.00에서 5.25%로 금리가 한 단계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56.9%로 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기존에 좀 11월까지 뒤로 밀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9월로 살아난 것으로 보여지죠. 고용 보고서가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4.726%대로 내려왔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2%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로 유럽에서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살아나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강화가 되면서 WTI는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5대까지 올라왔고요. 국제 금값도 고용지표를 주시한 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6%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he market is taking a wait-and-see attitude to Friday's employment report as well as next week's Fed meeting. I don't think anybody expects the Fed to do anything next week, but they're making sure that they hear everything that they say. And if there is a change in inflection, change in tone, emphasis, et cetera, then that could be a hint as to where the Fed thinks the data are going. Oh, well, our expectation is pretty much similar to the street itself. We expect to see 190,000 new jobs. We expect the unemployment rate to remain at about 3.9%. We also are looking for the year-on-year wage growth to stay the same at about 4%. So nothing really new in that regard. And if we're wrong, actually, possibly we are overstating the job growth, that maybe we do see a slip, as was hinted at by the ADP report on Wednesday.